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의 반응은 지난해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. 기념식은 기존의 딱딱함을 벗어던졌고 박수와 눈물이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 시간 동안 펼쳐졌습니다. 이승배 기자입니다. 개막식은 한 편의 뮤지컬처럼 막이 올랐습니다. 5월에 참상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애달픈 노래가 행사장을 가득 메웁니다. 80년 5월 끔찍했던 현장을 지켜본 산 증인들. 서로가 마치 이야기를 하듯 마음속에 담았던 말을 풀어냅니다.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로 진입하는 계엄군에 맞선 수습 대책 위원들은 우리를 깔아 뭉개고 진입하라고 외치면서 맨몸으로 저지하였습니다. 5.18 때 8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. 끝까지 손잡아주지 못해 미안하다. 그 말 한마디를 하려고 38년을 헤맸습니다. 배우가 아닌 진짜 아버지의 등장에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. 참 내 마음이 깊습니다. 우리 아들 제사를 이렇게 지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엄군의 만행을 촬영해 해외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헌트리 피터슨 목사 가족도 함께 울었습니다. 광주, our beloved 광주, is now forever associated with justice. 하늘도 슬픈 듯 비를 뿌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. 기사님, 떠놓게. 문화가 곁들여진 기념식 이런 건 아마 금년 들어서 저는 처음 보았어요. 그래서 많은 감동을 줬고 참 지루할 틈도 없이 그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. 5.18이 발생한 지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. 다가올 내년 기념식에는 5월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시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. YTN 이승배입니다.